4강. ¿Dónde vives? 너는 어디 살아? Hola. 안녕하세요.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 한지영입니다. 회화 속 핵심 표현과 기초 문법을 짚어주는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사는지 묻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ónde vives? Vivo en Alcobendas. ¿Dónde está? Está en el norte de Madrid. 첫 번째 짚고 갈 표현은 donde, 어디입니다. 부사로 문장의 맨 앞에 쓰여 의문문을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donde와 donde는 다릅니다. donde는 의문문과 감탄문에만 쓰며 그 외에는 donde입니다. 비교해서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ónde está la llave?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쓰고 반면 강세 없는 donde는 La oficina donde trabajo está allí.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저기에 있다. 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 표현은 N과 도시명 그리고 NL과 방향입니다. 둘 다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명사 앞에 부정관사 혹은 정관사가 붙지만 도, 시, 구, 군, 나라, 대륙, 섬 이름 앞에서는 관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도시 이름 알코벤다스는 관사 없이 씁니다. 반면 en el norte de Madrid은 도시 마드리드가 아닌 북쪽 norte에 붙는 관사입니다. 따라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Dónde está? 무엇은 어디에 있어요? 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으로 물건, 위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Dónde está Marta? Marta는 어디에 있어요?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이 있는 본문 한 번 더 살펴볼게요. ¿Dónde vives? Vivo en Alcobendas. ¿Dónde está? Está en el norte de Madrid. 더 자세한 문법 내용과 다양한 회화 표현, 필수 단어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스페인어 첫걸음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아디오스!